한양대학교 의대 이근하입니다. 저는 그 사실은 이제 이번 올 3월부터 한양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제주대학교 의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제 기후변화 쪽 봤을 땐좀 민감 지역이고 그래서 제 전공이 또 미생물학이다 보니까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제 감염병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오늘 이제 좋은 기회에 제가 이제 기후변화와 감염병에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할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배경, 국내 현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이게 김호 교수님이 작성하시는 이제 기후변화 보고서에 이제 보건 분야에 이제 제가 팔그 감염병 쪽을 담당하면서 그때 이제 보고서에 그 기술했던 내용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감염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기후변화 쪽하고 좀 이제 관련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이제 CO2의 농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가스 효과에 의해서 이제 보면 기후 변화, 온난화가 발생을 하는 거고 결국 이제 이런 온난화 발생 때문에 감염병 중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모기라든지 진드기 같은 이런 이제 기후에 되게 민감한 매개체가 가지고 있는 병원체에서 일어나는 감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잘 아시는 그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후가 바뀌었을 때 보면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피해 뭐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뭐그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적인 피해에 이제 속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생태계가 교란이 되면서 결국은 이런 매개체들, 모기라든지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적으로 증식을 많이 하고 아니면 이제 분포 지역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개들이 가지고 있는 병원체에 의해서 이제 그 감염병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인성 감염병, 비브리오, 뭐 콜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들의 이제 분포 지역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이제 감염병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개체 감염병 우리가 이제 벡터본 디지즈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모기라든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얘들 자체가 온도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후적인 요소에 아주 민감한 걸로 돼 있고 이런 이제 벡터본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우리가 말라리아 가 있고요. 뭐 뎅기열이라든지 홍역,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일본 뇌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그 기후에 민감한 감염병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기 같은 경우는 이 모기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 보면 얘들이 보면 알에서 우리가 유충, 우리 장구벌레라고 얘기하는데 유충이 된 다음에 번데기가 돼서 이제 성충이 되는 이 사이클 자체가 보면 수중에서 일어납니다. 물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역시 물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후적인 요소에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매개체 감염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원체하고 매개체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병원체 같은 경우는 뎅기처럼 이제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찌찌가무시 같은 이런 이제 세균 이 있을 수도 있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플라스모디움 스페시스라고 해서 이제 기생충이 되는데 이런 병원체에 따라서 우리가 매개체 감염병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개체가 이런 병원체를 어떤 매개체가 가지고 있느냐, 모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드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뎅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집트 순모기라든지 힌주 순모기 같은 모기 매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엔자 쯔쯔가무시라는 세균이 진드기 뭐 영어로 하면 마이트가 되는데 마이트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사람에 가면서 쯔쯔가무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뭐 뒤에서 이제 좀더 제가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야생 진드기병이라는 중증 열성 혈수판 감소증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제 진드기 틱이라는 데 이제
틱이 이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사람을 물었을 때 중증의 열성의 혈소판을 감소시키는 증상을 이제 일으키는데, 따라서 이제 이런 기후변화에 민감한 매개체 감염병 같은 경우는 병원체와 매개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바와 같이 이제 1900년대랑 2000년대 이 말라리아의 그 환자의 분포 지역이 계속 이제 증가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CO2가 대기 중에 이제 축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효과가 나타나서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말라리아 같은 이제 뭐 여기서는 지금 열대열 말라리아가 되는데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이런 매개 모기 감염병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이게 아나필락시스 갬비아라는 게 이제 우리가 3일열 열대열 말라리아를 이제 매개하는 모기가 되고요. 모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수컷 암컷만이 이제 사람을 물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 갬비아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봄에 이제 그 말라리아가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말라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감염병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런 이제 매개체 감염병 쪽에서 보면 그 1998년도에 보면 이스트 아프리카에서 보면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홍수, 플러딩이 생겼습니다. 이때 보면 리프 밸리 피버가 이제 수단에서 환자가 이제 많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엘니뇨 현상 때문에 결국은 이제 리프 밸리 피버 같은 매개체 감염병이 이제 유행한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댕기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어떤 매개체 감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댕기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네 가지의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우리가 플라비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라비 바이러스고 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집트 흰줄 수목이 매개로 해서 감염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보면 이집트 수목입니다. 이집트 수목이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보면 흰줄 수목이.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아시안 타이거 모스키토라고 부르는데 보면 이제 흰줄이 있어서 우리의 흰줄 수목이 에데스 알부픽투스라고 얘기하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이집트 수목에 비해서는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주도를 모기가 이제 서식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모기는 재밌는 게 보면 폐타이어를 좋아해서 폐타이어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댕기 같은 경우 댕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게 되면 댕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2 정도가 이 댕기 이제 감염이 되고 2만 1000명 정도가 이제 댕기에 의해서 이제 사망하는 걸로 했습니다. 댕기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타입이 감염이 됐을 때 보면 우리가 아주 경증 혹은 이제 감염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지만 다른 증상을 나타냈다가 회복이 된 다음에 다른 타입이 감염이 되게 되면 우리가 헤몰로지, 출혈이라든지 쇼크 같은 그런 것들이 와서 이제 1년에 이제 2만 1000명 정도가 이제 사망하는 걸로 됐습니다. 특히 어린이에서 이제 보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했고요. 이런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후적인 요소와 이런 감염병의 확산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매치가 되는 걸로 됐고요. 여기 보시는 이런 지역들에서 보면 그 댕기가 주로 이제 발생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쪽을 보게 되면 타이완의 남부 지방까지 이제 엔데믹한 지역으로 됐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보면 북부 쪽은 아니지만 남부까지는 예, 동아시아 쪽에서 이제 댕기열 환자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댕기는 네 가지 치료 타입이 있는데 1970년도까지 보면 이런 네 가지 치료 타입이 뭐 아주 이분하게 존재하진 않지만 2004년도가 됐을 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댕기의 네 가지 세로타입이 다 이제 존재하는 걸로 돼 있고요. 뭐 전에 보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보면 댕기 5라는 게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면 네 가지의 세로타입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걸로 돼 있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 댕기가 주로 발생하는 게 보면 대만 남부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도에 보면
일본에서 보면 댕기가 토착적으로 이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댕기 환자가 있는데 대부분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댕기가 유행하는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우리가 이제 삼복기 상태로 들어와서 물려서 들어와서 이제 발병하는 경우인데 2014년도 여름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토착적으로 이제 발생을 한 경우입니다. 토착적으로 이제 환자가 발생한 경우인데 그때 보면 그 첫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댕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여행해서 그 일본의 동경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동경에 보면 요요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되게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가서 여름철 동경 같은 경우도 흰줄스모기가 이제 그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 흰줄스모기가 그 사람을 물어서 그 바이러스가 이제 모기한테로 넘어가고요. 흰줄스모기로 넘어가고 이 모기가 그 요요기 공원에 놀러 온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바이러스가 전달해서 이제 댕기열 환자가 제 기억으로는 한 150명 이상 이제 발생한 걸로 돼 있고요. 그와 같이 이제 이 공원이 그때 폐쇄가 된 걸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름 그 겨울철에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그 알에서 유충이 돼서 번데이클이 이제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여름철에 댕기열이 토착적으로 유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행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기후 변화가 계속이 돼서 우리가 이제 뭐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하는 이제 기후 변화가 계속이 된다 그러면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댕기의 이제 위험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순모기라든지 아니면 흰줄 순모기, 우리나라에 지금 서식하고 있는 흰줄 순모기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 겨울철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일정 정도 온도, 보통 우리 한 14도씨나 뭐 12도씨 이상의 온도가 유지가 되게 되면 성충이 이제 계속해서 있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댕기열이 이제 유행할 수 있을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